무더위 속 어디론가 향하는 두보. 두보님 이렇게 더운데 어디 가시는 거야?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아는 분분한 낙화. 한 잔은 나를 위하여. 아, 나 술 하신다는 소린가요? 네, 요즘 편의점에 살 게 있습니다. 뭐가 그리 갖고 싶길래 이 더운 날 편의점에 가는 걸까? 아빠야 씨발 이거 왜 자꾸 돌멩이가 쳐들어가 맨날. 갑자기 임창정에 빙의한다. 아, 저 뭐 사러 가시는데 이렇게 더운 날에 나갑니까? 있어요, 돈 버는 거. 돈 번다고요? 그 편의점 가서 알바하시러 가시는 거예요? 아니요, 물건 사러 가는 거예요. 아니, 저 문... 돈 번다더니 웬 아이들 장난감을 산다. 아니, 그건 왜... 더블. 예? 더블. 돈 번다는 게 넌제 카드에서 빼 간다는 거였나 보다. 나중에 두 배로 벌어줄게. 애들 먹을 거 아닌가요? 이거 왜 사신 거예요? 아니 이거 뭐 초등학교 앞에서 뭐 파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뭐 사재기 아니고요. 요즘 돈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. 선생님이 잘 아시겠지만은 틱톡. 네. 요즘 틱톡으로 돈이 뭐 좀 잘 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. 이 장난감들로 뭐 하려고요? 지금부터 제가 이제 영상 찍을 거거든요. 갑자기 촬영을 선언하는 투보. 이런 투보가 언제는 당황스럽기만 한데. 아 제가 이제 노리는 컨셉이 하나 있어요. 지금 같은 대 틱톡 시대는 이게 지들이 잘 사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뭐 그 노상을 까면서 지금 벌써 핸들이 보고 놀랐잖아요. 놀라서 넘어졌잖아요. 아 약간 저 그러면은 어린이 쪽을 노리시는 거네요? 어린 아이들이 그 틱톡에는 이제 뭐 좋은 모습만 보고 뭐 현실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. 하지만 저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든 틱톡 그런 느낌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. 저번에 저는 이제 틱톡을 한번 찍자 했었잖아요. 아 그쵸, 예전이죠. 있을 때 잘할 거예요. 그쵸, 그때 찍자 했잖아요. 근데 뭐 그거 영상 전망에 뜬 방금. 아 그래서 지금 다시 하시는 거예요? 자 근데 어떻게 찍으실 건데요? 아, 일단은 그 틱톡에 이제 보정 좀 한번 빡세게 넣어주시겠나요? 아 잠깐 보정 좀 해달라고요? 예예. 어느 정도로?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보정이 안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보정이 빡 들어가야 돼요. 현실과 이제 이상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. 아 네. 영화의 한 장면 따라하는 그런 틱톡. 쏠 수 있어! 쏠 수 있어! 그리고 여기서 틱톡 포인트. 그리고 손바닥 한번 보여줘야 돼. 이렇게 보여주고 쏠 수 있어! 보정을 마지막에 또 풀어가지고 이게 현실이다. 아 근데 죄송한데 제가 녹화를 안 했어요. 야 씨발요. 영화 명장면 따라하기. 아 아직 안 찍고 계셨는데. 이런 씨. 오늘의 틱톡 영화 명장면 따라하기. 쏠 수 있어! 쏠 수 있어! 이렇게 딱 이제 혓바닥 보여주면서 지문척인 네. 척하고 그 다음에 이때 보정을 딱 푸는 거예요. 아 제가 15수로 살짝 가자. 정말 하늘이 내린 빡통이다. 씨발 좆빠지게 촬영하면 뭐하냐. 네가 내 틱톡의 꿈을 망쳤어.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찍을까요? 네, 어떤 거요? 아, 약간 그런 거 하는 거죠 이번에는. 오늘의 틱톡 만화 명장면 따라하기 샤랍 포스터볼. 이때 이제 딱 보정 풀어줘야 돼요. 아 오케이. 자 지금 풀면은 아니 하 아니 왜요? 아니 왜? 아 제가 죄송해요. 아니 밖이라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. 요즘에 음식 먹방도 이런 게 또 많으니까 생각 좀 많으면 어이 감사합니다. 아 그렇네. 알아서 왔다 갔다 먹든지 아 네 비교하면서 먹든지 하여간 알아서 네네네 네. 점점 좋은 게 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났는데 왕복 달리기 막 비교나 주머니가 좀 틱톡 니즈를 안 해. 신은 인플루언서 식당 아주머니 말대로 해본다. 오늘의 틱톡 사이다 마신 먹방. 마실까? 뭐 하시고 계세요? 이거 좀 빨라고요. 그게 뭐예요? 사탕이요. 사탕은 왜 그렇게 여우와 두루미를 보는 것 같다. 월척이 걸렸나 보다. 안 빠져요? 어? 어? 죽겠다. 아니 이거 빼셋 피가 안 통하면은 안 되잖아요. 간단하지 뭐 씨발 거. 어 떼셨네요? 아! 아! 슈퍼 아이돌은 증류. 아니 왜 그러세요? 제가 알기론 이분이 한때 틱톡 스타였거든요. 조언을 좀 구하는 게 틱톡이요? 일단 거추장스러운 수염부터 좀 자르시는 게. 아, 근데 이런 게 또 마크지 않을까? 트레이드 마크? 어디 줘요? 근데 저에 전망하지 않았어요? 너무한데요. 왜? 틱톡뿐만이 아니라 잘 되고 있거든요 먹고 살 만큼. 27,000 딸이? 언니 수에서 얼마예요? 아 전 계정 아직 안 만들었어요. 제가 봤는데 10이었어요 은진당하는 산업 스파이. 틱톡 알고리즘에서 버림받으신 것 같은데. 후보가 이런 거 하나 쳐줘야 떡상하지. 어? 후보가 이런 거 해줘야지.
아니 이게 틱톡에서 유행하는 거라고요? 엄청 좋지 않아요? 괜찮잖아요. 대체 뭔 춤이에요 저게? 틱톡에서 이제 한 1년 전에 유행했던. 1년 전이면 진짜 지금도 아니잖아요. 괜찮아요. 틱톡은 계속 우려먹어도 돼요. 근데 우리 우려먹다가 싹 다 망하지 않았어 지금? 저희 집에서 싹 다 합쳐봤자 15만 달러. 근데 춤은 좀 그러니까 뭐 춤 말고 뭐 다른 건 없네. 아, 투보한테 딱 어울리는 게 있어요. 200만 유튜버답게 아이디어가 넘친다. 쩝쩝대장? 투보님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. 바보 채널 틱톡판의 탄생이다.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저희가 왜 다 합쳐서 조회수 10만 달인 줄 알아요. 그래도 지금 비주얼은 이길 것 같거든요. 아니 근데 틱톡 스타라는 저 정도는 불을 처음 발견한 원시인인 것 같다. 비닐 있었네. 자괴감에 시달리는 투보. 하나 둘 셋 넷. 심플 디플. 심플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. 오늘 26세 양주환 씨는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다른 거 찾아보죠. 아니 여기 실내예요. 실내. 여기 실내예요. 아! 다시 만나요. 힘들었던 하루는